잘 쉬셨습니까? 계속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문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식상이나 그 관, 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사주에서. 일단 정화일주가 이렇게 화가 왕하죠. 이 화가 왕한데 인이 있습니다. 이 인이 왕한 화에 이렇게 설당했어. 그렇게 인성이 설당하면 일단 학문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이 비겁이 왕한데 여기에 인성이 이렇게 설당하면 일단 그 인성이 완전히 비겁에 설을 당하면 학문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축술술해가지고 식상이 왕하죠. 그래서 사주에 일단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좋다 그랬죠 제가. 머리가 좋다. 그럼 일단 식상이 왕하니까 머리가 좋고 인성이 이렇게 완전히 설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묘술합을 보면 뭡니까 이게? 묘술합을 보면 인성과 뭐의 결합이요? 식상의 결합이죠? 자, 인성과 식상이 결합됐으니까 이 사람은 또 학문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제 재가 많아요. 재가 왕에. 이 재가 이 경도 있고, 신도 있고, 이 재고도 있잖아요, 재고. 그래서 일단 경술 같은 경우는 또 재가 허투했다 그랬죠. 재가 허하다. 그러면 재가 허하면 말재주도 있고 또 중재나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가 허투하면 식상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가 사주에 재가 왕하더라도 우리가 재가 왕하면 재극인 당해갖고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재가 왕해도 이 재를 완전히 내가 제압할 수 있으면, 재가 왕한데 이 재를 내가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면 이때는 또 학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가 왕해도 재를 내가 완전히 제압하면 학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금은 이제 허투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재로 보는 게 아니고 날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금이 있는데 이 병신압으로 완전히 병신압으로 제압한다. 또 축토가 있는데 재구가 있는데 축술형 그렇죠? 두 개의 술이 재고를 제압하기 때문에 축술형으로 제압했다 이게. 그리고 이 재고는 또 형충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형충을. 형충을 받으면 재고가 열려서. 근데 이렇게 재고가 열렸다 이게. 그리고 이 재가 이 술하고 축하고 형을 하면 형충합 이런 걸 하면 재하고 이런 관계가 생기면 이것도 재로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고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고를 세 개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거부죠.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이 재를 내가 이 목화와 조토가 쇠를 이루어가지고 축도와 신축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쇠가 왕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사람은 일단 머리도 좋고 또 아주 그 식상이 왕하니까 좋고 또 인성과 식상이 결합됐으니까 또 공부도 했고 또 재가 왕하지만 재를 완전히 내가 제압하니까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 학력도 있고 돈도 많은 부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이 사람은 자기 재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재일까요? 재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 재가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재가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주에 이렇게 겁재가 투관되어 있잖아요. 겁재가. 응? 이 사주에 겁재가 투관되어 있어가지고 내 재를, 요게 이제 화극금 하니까 내 재잖아요. 그렇죠?
내 죄를 누가 가져갔어? 겁재가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죄를, 근데 다행히 요게 이 병아 겁재 가져갔는데도 묘수랍으로 나한테 들어왔죠? 아,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많은 죄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 기업의 무슨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 하는 거야. 자기 큰, 이거는 다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 그러니까 큰 여러 가지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금이 내가 병화고 내가 병화였으면 그 많은 재산이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근데 이 겁재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은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건데 이게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 재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대기업에 그래서 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주를 봤을 때, 그 겁재가 이렇게 추관된 사람들은 항상 잘못하면 돈이 다 누구 거가 돼요? 다른 사람 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해준다.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나한테 요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대기업을 관리하는 사장이다. 그러면 대기업 사장 그런 봉급이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사람은 일단은 시상에 관이 있죠, 관. 이 관을 정의막 좌축압으로 관을 내가 끌어안았죠. 그러니까 관을 끌어안은 사람은 일단 공부가 있다, 학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주가 이 관을 나한테로 끌고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일단 학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이 사주를 보면 이제 여기 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와 같이 일간이 시주와 시주의 관과 합을 했어요. 관과 시주의 관과 합을 했다는 것은 일시주가 다 나하고 한 몸체가 됐다는 거야. 한 몸체. 이와 같이 내가 일시조가 나하고 한 몸체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금수와 습토가 세를 이뤄 가지고 목화와 조토를 제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돼,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제압수단인데 충미충으로 재고가 인구를 열었다. 충미충으로. 그러면 재고가 열었으니까 이것도 재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이 인성. 그러면 이 갑목이 이렇게 천간위로 이렇게 투간되어 있는 것은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습토와 금수가 목화를 제압하는 건데 내가 제압할 대상이 허투되어 있지, 허하죠. 허하다는 얘기는 힘이 약해. 그러면 내가 상대를 제압할 때 상대가 힘이 세야 좋아요, 약해야 좋아요? 약해야 좋죠. 그래야 내가 상대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 다행히 인성이인데 이게 인성이 약해가지고 잘 나한테 제압을 당하죠. 그러면 인성에 공이 있어요, 없어요? 인성에 공이 있죠. 아, 그럼 인성에 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 학력이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인성에 공이 있으면 학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갑인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왕했다. 이게 인이었다, 인. 인이었으면 뭐 인성이 귀신이 된 거야. 그렇죠? 왜? 인성을 내가 제압을 못하니까. 내가 인성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왕해서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인성을 제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인성이 귀신이 된 거야, 이 사주에. 그렇다면 갑인이라면 학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명리에서는 어유 갑인이면 인성이 왕하니까 이 사람 공부하고 뭐 학력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이와 같이 인성이 오히려 왕해가지고 나의 사주의 귀신이 되면 학력이 오히려 없는 거야. 학력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요. 인성이 무조건 그래서 학문이 인성이 왕하다고 그래서 학문이 좋다. 천만에 맞습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관을 내가 끌어들였어요. 학력이 있고 인성이 뭐예요? 나한테 용신이 됐으니까 나한테 귀한 게 됐 나한테 용신이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학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일단은 이제 식상이 이제 학문의 신인데 여기 신미잖아. 신미. 이 신미라는 건 뭐야? 식상 플러스 뭐예요? 비겁이죠. 식상이 비겁과 관계되면 학문이 있어요, 없어요? 식상이 비겁과 관련되면 식상이 인성이나 관성하고 관련이 돼야 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상이 비겁하고 관련이 되니까 일단은 이 사람 공부 합니까 못합니까? 공부 안 한다. 그리고 사주에 보면 아주 비겁태왕이죠. 비겁태왕. 그렇죠. 비겁태왕이야. 비겁. 비겁이 왕이야. 아주. 비겁이 왕하기 때문에 이 비겁이 왕한 사주는 공부하고는 비겁은 하여튼 공부하고는 관련은 저기 육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의심나는 게 갑계합으로 관을 나한테 끌어들였어. 그러면 관을 나한테 끌어들이면 또 뭐라고 그랬어? 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갑계합으로 관을 나한테 끌었는데 왜 학력이 없을까? 잠이 쳤는데 잠이 쳤어. 비겁이 내 몸이 뭐요? 관을 깨버렸어. 또 요 비겁이 또 재 요건 재 저기 이 재인데 하여튼 이 관을 원래 갑갑이로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공부가 했어야 되는데 잠이 천으로 관을 부셔버렸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직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갑기합했으니까 직장은 잘 가져요. 왜냐면 관하고 내가 합을 했으니까. 근데 잠이천이 있어갖고 직장생활 좀 하다 보면 싸워버리고 그만둔다. 싸워버리고. 직장은 갔는데 꼭 직장에 들어가면 싸워. 비겁이 많으니까 싸우고 그만둬. 그리고 돈을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비겁이 많으니까 뭐예요? 돈 벌어도 다 나눠 먹어야 돼. 버는 족족 나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팔자다. 이렇게 한눈으로 공부도 못했고 한눈으로 보이는 한눈으로 좀 슬픈 사주죠. 근데 이 사람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 신금이 식상인 사람. 이 신금이 식상인 사람들은 잘생겼어. 신금이 식상인 사람은 아주 잘생겼다. 그리고 이 기토가 신금을 생각하면 글씨를 잘 써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잘생긴 데다가 글씨도 잘 쓰니까, 그죠? 비겁이 많은 사람들은 다 적이잖아요. 어? 비겁이 많은 사람도 바람둥이야. 하여튼. 잘 써요. 메모도 좋은데다가 글도 잘 쓰는 게 연애 편지 잘 쓰지 그러니까 이건 참 바람둥이 사주다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비겁이 왕하죠 일단. 그렇죠. 비겁이 왕하. 사주에 이제 일단 비겁이 상당히
많다. 이 비겁이 많으면 그 이거는 이제 목이 화를 봤으니까 또 비겁이 많으니까 일단 공부하고는 좀 인연이 없겠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 이거 목화 상관격이다. 목화 상관격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성인 수가 있을 때 기격사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격사주다. 그랬는데 목화 상관격에 인성이면 수가 이 사수가 아주 요 자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격사주가 원래는 이제 기격사주가 돼야 되는데 이 자수가 이 사주에는 자수가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자미천, 자묘파로 내 사주에 가장 중요한 거를 갖다가 깨버렸어. 그러면서 이게 뭐요? 인성이야, 인성.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많더라도, 비겁이 많더라도 인성이 안 깨졌으면 이 사주는 귀한 사주고 공부도 하고 그랬다.